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놀라운 수익, 어썸스탁입니다. Awesome 자, 오늘, 저희 수익청산 종목, 로보로보.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로보로보 따라오신 분들, 저희 회원님들 바로 계좌인데요. 자, 이렇게 16%. 16%. 어, 이분은 16%가 안 되네요. 그래도 한 74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 그, 이 회원님도 16%. 전체적으로 저희 어썸스탁에서는 오늘 로보로보를 16%의 수익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어,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자, JYP가 나왔는데, 이 JYP는 오늘 저희 쪽 추천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은 저희 20, 2020년도 가장 기대되는 종목인 D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올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DPC 얼마 전 저희 어썸스탁에서 수익청산을 완료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최근에 저희 DPC는 어, 저희가 좋은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서 약 우리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9%, 약 10%에 달하는 수익청산으로 한번 진행을 완료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DPC 수익 축하,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셨을 겁니다. 이 계좌는 DPC 강스텐바이오텍 어, 윌비스 이렇게 다 저희 쪽 추천 종목들이고요. DPC 자 모두 축하드리고, 자 DPC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원님들 자 DPC는 어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올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올해 주가 추이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인데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약 10월달부터 관련주로 어, 편성된 종목이에요. 2018년도 10월달에 DPC가 빅히트센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본격적인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재탄생하였고. 큰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 흐름을 나타냈지만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크게 재미있지는 않았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31일에는 빅히트엔터가 어, IPO 기업 공개를 목표로 증권사들이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에 단기간 두 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날이죠. 이날 이후로 큰 장대항봉,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이렇게 수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후에 3월 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잠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그냥 조정,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다시 회복하는, 어,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4월 28일 이때죠. 4월 28일 어, 약 거래 대금이 6천억 정도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큰 장대양봉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한가를 나타냈는데 당시에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주관사들이 약 6조 밸류를 부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고 이 후로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물량이 대립을 하면서 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21선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최근 나온 소식은 어 플레디스 인수 소식과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제출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1600원의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지금부터 DPC는 오를 것인가? 혹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고점은 12,500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부터죠 12,600원에서 한번 저항이 나왔고 이후에 어, 12,000원 부근 그러니까 12,000원이죠 12,000원에 한번 저항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최근 12,55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12,0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저항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되면 꼭 기관 물량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수급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이 나온 구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기금에서 이렇게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17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이후에, 자, 4월 29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월 29일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최근, 가장 최근에 상승했던, 급등했던, 어, 5월 27일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5월 27일은, 어, 희한하게 연기금 쪽외도 물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기관 쪽 매도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D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DPC가 왜 방탄소년단 관련주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 방탄소년단 관련주 자 DPC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 스틱 인베스트가 현재 빅히트 지분을 12.24%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빅히트 엔터.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향후 비키트 엔터가 상장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증권 지금 증권사별로 약 가치는 조금 상이하긴 하나 약 비키트 엔터의 가치를 약 5조 원으로 5조 원을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요. 자, 5조 원에, 아, 곱하기 12.24%는 약 6,12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현재 DPC의 시가 총액이 약 4,397억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자, 단순 숫자만 봐도 정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참많고요 연내 상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 DPC의 기대감 역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DPC의 고점은 12,500원, 그러니까 12,000원 초반 부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28일 급등 이후 최저점은 9,570원 이 부근을 중심으로 박스권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선을 한번 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현재 그려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좀 긍정적인 점은 현재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주가는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평선이,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입형선, 중기 이평선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21선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6, 어, 121선도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61선도 만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선에 이렇게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 그러니까 세력이 매도 후 저점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패턴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재료가 가장 중요한데 연내 상장이라는 큰 재료가 있는 상태로 조만간 고점 돌파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현재 구간. 어, 현재 구간에서 12,500원 구간을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 1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 지켜보, 어, 지켜보셔도 좋을 듯 하구요. DPC 외에도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회원님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입력 주시면은 준비된 급등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어썸스탁 현 시장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많이 들여서 저희 회원님들께서 어, 높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